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아멘.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이시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또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광야길을 간 지 세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 달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이끌어서 이 땅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보았지? 너희가 만약 나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에게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나에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정말 나에게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 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옷을 빨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해 하고서 옷을 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규칙 10가지를 주셨어요. 그 규칙을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주셨는데 이 규칙을 바로 십계명이라고 불렀어요. 그 십계명의 10가지 규칙을 우리가 지금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규칙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규칙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규칙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규칙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는 규칙이었어요. 네 번째 규칙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규칙이었어요. 첫 번째 규칙부터 네 번째 규칙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규칙이었어요. 다섯 번째 규칙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규칙은 바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도와주어라 라는 규칙이었어요. 여섯 번째 규칙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는 규칙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규칙은 잘못된 사랑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규칙인데 남자가 남자와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와 사랑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엄마가 아빠를 놔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아빠가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곱 번째 규칙, 잘못된 사랑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덟 번째 규칙은 바로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는 규칙이었어요.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홉 번째 규칙은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는 규칙이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규칙은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라는 규칙이었어요. 바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규칙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 열 가지 규칙들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